안녕하십니까. 부산 해운대 주민 여러분, 인천의 국회의원 성영길입니다. 민주당 3대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센텀 이주구 인베트 해제 중도 유심히 통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윤준호 의원의 열정을 생각하면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저도 작년 11월에 해운대 영산대학을 방문해서 우리 해운대 국민과 함께 센텀 이지구 그린벨트 해제 이 개발 계획에 대해서 강력히 지지 의사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센텀 이지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정을 바쳐 뛰었던 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산에 가로막혀서 해운대가 물로 나가져서 만성만을 재송 주민들이 그동안 낙후돼서 고생해 왔습니다. 우리 윤주 의원이 아예 집을 방송으로 옮겨서 같이 살면서 이 센텀 이주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어서 결과적으로 드디어 중도의 시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거 정말 기쁘고 감격합니다. 적극 탄핵하고 우리 윤주 의원과 해운대 주민들한테 축하를 보내겠습니다. 저 역시 윤주 의원을 국회로 보내주신다면 함께 뒷받침해서 센텀 이지구가 성공적으로 개발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만약 방송 재송 주민들이 해운대와 똑같이 바닷가 해운대와 똑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